공연과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소리꾼 김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여름에 힘겨운 농사일을 할 때 농악을 통해서 더위를 날려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더위를 전통 연희로 날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무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전문 연희단체 풍물천지 아리솔과 우리의 전통음악을 실험적으로 재창조하는 코리안 집시 상자루가 함께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무대 풍물천지 아리솔의 붓포놀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못지않은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풍물천지 아리솔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아니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풍물천지 아리솔에서 장구를 맡고 있는 김하진입니다. 저는 풍물천지 아리솔에서 꽹과리를 맡고 있는 막내 이지성입니다. 저는 풍물천지 아리솔에서 상쇄를 맡고 있는 안시연입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말도 정말 또박또박 이렇게 잘하는지 우리 막내 너무 귀엽네요. 아까 우리 지성 친구가 부포놀이 하는 거를 이모가 봤어요. 근데 정말 잘하던데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아니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3학년이요. 3학년이면 10살이신 거죠? 네. 근데 경력이 6년 되신 건가요? 네. 어머, 이렇게 인생의 반 이상을 이렇게 부포놀이에 우리 또 풍물놀이에 이렇게 힘쓰신 우리 지성 씨께서 나와주셨는데 우리 지성 친구 혹시 악기 치랴 상모 돌리랴 그 작은 몸에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힘들기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무대에서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풍물천지 아리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풍물천지 아리솔은 2016년에 광주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전문 연희 단체이고 살짝 저희 자랑 타임을 하자면 길게 하셔도 돼요. 네, 길게. 모여라 국악 영재들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해외랑 국내랑 많은 곳을 누비며 공연을 다녔고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에 저희가 미국 순회 공연을 갔다 왔거든요. 우와. 그 미국 공연에서는 13번을 했고 국내에서만 해서 2019년에 총 70번을 공연했습니다. 와 정말 우리 풍물천지 아리솔 친구들은 못하는 게 없겠네요. 그쵸? 아니 그리고 자기 자랑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팀 자랑도 잘하고 원래 자기 입으로 하기 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또 팀 이렇게 칭찬 소개도 잘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꿈이 너무 궁금해요. 하진 친구는 어떤 꿈이 있어요? 저는 제가 국악을 한다고 하면은 옆에 친구들은 풍물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건 주변에 되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 우리 국악이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그런 그 네.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우리 막내는 꿈이 뭐예요? 저는 세상의 모든 악기가 다 좋아서 국악과 피아노 등 세상의 모든 악기가 같이 연주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 국악기가 다 좋아요? 네. 그러면 다 배워보고 싶어요? 네. 오, 와, 나중에 정말 다양한 악기들 배워서 어떤 음악을 하는 또 좋은 훌륭한 음악인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시연 친구. 저는 저희가 많은 공연을 다녀봤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과 같이 한 무대를 서는 것이 꿈입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NCT. NCT. 그러면 우리 NCT 오빠들한테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하세요. 제가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공연해요. 네, 정말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국악의 미래가 정말 밝고 그리고 어떤 음악보다도 모든 전 세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풍물천지 아리솔의 다음 무대를 또 감상하실 텐데요. 연희마당과 그리고 큰기놀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공연과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풍물천지 아리솔과 신명의 무대 함께 즐겼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풍물놀이와 비슷한 듯 하지만 살짝 결이 다릅니다. 농악과 민요 등 우리의 전통음악을 실험적으로 재창조하는 젊은 그룹 코리안 집시 상자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북 구미의 무울 농악을 새롭게 변주한 지신 RV 띄워드립니다.
달빛 공연과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상자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상자루 팀 내에서 주로 타악기 연주하고 있는 권효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자루에서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자루에서 주로 기타와 곡을 쓰고 있는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상자루 하면 이 고깔이 딱 생각날 만큼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모자를 좀 벗고 제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벗는 것도 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네, 거울이 없어서.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고깔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고깔은 뭔가요? 저희가 오늘 착용하고 나온 고깔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고깔보다 많이 크기가 클 거예요. 오, 네, 맞아요. 보통은 되게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건 온통 하얗죠. 네.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 지역에 이제 무을농악이라는 농악에서 이제 저희가 그 농악 음악을 바탕으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연주를 하다 보니 네. 이제 의상도 이제 세 명만의 농악대처럼 똑같이 네.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깔도 그 지역에서 실제로 북 연주자들이 농악에서 사용하는 고깔을 이제 저희가 착용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고깔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구입하신 건가요? 저희가 구매처를 알았으면은 사실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걸 뭐 어떻게 수소문화의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구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로컬 네. 이제 뮤지션에게 이거 네네네.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직접 이제 배워서 네, 그럼 배워서 직접 제작을 하시는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작을 한 번씩 합니다. 혹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처음에 저희가 요령이 잘 없으니까 네. 이게 한 10시간 걸렸나요? 네. 하나 만드는데요? 이 세 개 다 만드는데 10시간 한 사람당 하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이게 약간 김장하듯이 1년에 한 번, 막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니까 좀 익숙해질까 하면 까먹었다가 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세 분은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일단 다 고등학교 동기들인데 또 네. 대학교까지 같이 가게 됐어요. 대학교 가서 같이 예. 좀 음악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스터디 그룹처럼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다가 네. 세 명이서 모이게 됐고 이제 계속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들이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징그럽지만 같이 지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자루라는 이름이 상자가 떠오르기도 하고 뭐 자루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혹시 어떤 뜻이 있는 건지. 상자와 자루 이렇게 가운데 자자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네. 붙인 언어 유래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네요. 네네. 그 이름의 어떤 형성은. 네, 네 형성은 그런데 네. 이제 상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에 좀 각이 져 있고 거기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물이 담기더라도 그 틀이 유지되는 음악. 뭐 저희에게는 전통 음악 같은 것들이었고요. 이제 네. 자루에는 어떤 물건이 담기더라도 이제 모양이 유연하게 내용물에 따라 모양이 그렇죠. 바뀌니까 이제 저희가 살면서 영향받는 어떤 자유로운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이상적인 음악은 상자 속에 자루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전통이라는 틀 안에 네. 어떤 저희의 자유로움이 그 틀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세 분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나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좋게 포장하면 이제 작품 창작을 위해서 가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빙자한 여행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죠? 아, 저희는 네. 보시다시피 남자 세 네. 명이어서 네. 여행 해봤자 다들 이제 재미없어 하고 아, 셋이 가고 싶진 않다. 네, 저희는 비즈니스 네. 관계예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아, 네. 이제 저희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그 서로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각자가 생각하는 범위가 달랐어요. 어디까지 전통으로 칠 거냐. 이제 아무래도 팀이니까 그러면은 전통이라는 그 범위를 일단 맞추자. 그래야 이제 상자 속 자루 음악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 그 상자를 맞추러 간 거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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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네. 맞추러 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끼리 어느 정도 의견이 맞춰지면 그 의견 맞춰진 걸로 음악을 만들어보자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악기를 메고 갔었습니다. 걸으면서 좀 재밌는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왠지 거기 현지 분들도 우리 상자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뭘까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네. 거 있었나요? 그 순례자들 사이에서 네. 이슈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너네 걔네 봤냐고 서로 얘기하는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아, 소문이 그 동네에 미리 난 거예요. 네, 곧 이 마을에 도착한다. 곧 이 마을에 상자로가 온다. 네, 이렇게 예, 예. 소문이 난 거죠. 연주를 되게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오. 또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그 사장님이 저희가 올 걸 미리 알고 이제 오, 섭외를 하셨군요. 네, 섭외를 하신 거예요. 캬.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이제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연주를 했던 기억이 오, 있습니다. 혹시 공연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네, 그분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악기를 연주하고 여기서 나는 소리 자체를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저희가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만들었던 곡을 거기서 연주를 했는데 네. 거기에 또 이제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그 감정도 되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오,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 상자루의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끼쳤을 것 같고 많은 거를 깨닫고 또 얻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상자루가 이어서 들려줄 곡이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아쟁 인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그 블루스 코드 위에 이제 아쟁하고 어떻게 즉흥 음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곡이고요. 이제 김병섭류 설정고 가락 과 리믹스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아쟁의 블루스의 느낌을 실은 상자루의 아쟁인 블루스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각 은갱맥이 연습을 나갔는데 이 칼질 저 칼질 상자로 공연을 보러 가세. 은천골 총각은 오늘도 곡팔러 나갔다니 이 칼질 저 칼질 상자로 공연을 보러 가세. 달빛 공연과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전통과 창작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우리의 전통음악을 새롭고 유쾌하게 전해준 상자루와 함께했습니다. 변화라는 건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음악을 새롭게 변주하는 상자루의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루 타령 2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상자루에서 타악기 치는 권유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자루에서 아쟁을 연주한 남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자루의 조성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다가자 아니 아니